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날씨가 이어집니다. 하늘빛 맑은 가운데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으니 얇은 겉옷 잊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. 대체로 맑겠지만 밤부터 강원 영동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는데요.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.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. 강원 영동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. 한편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. 외출 시에는 얇은 겉옷을 챙겨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낮 동안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자외선 지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으니 바깥 활동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나 모자, 양산으로 햇빛을 가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현재 제14호 태풍 찬초가 북상하고 있는데요. 매우 강한 강도로 북상하고 있고 태풍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잦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신 태풍 정보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어있는 곳 있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요즘 같은 때에는 감기 걸리기 더 쉬운 만큼 건강관리도 신경 써주세요. 지금까지 매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.